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얼굴의 단점을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일 데일리로 하는 만큼 제 얼굴에 보완하고 싶은 점을 많이 보완하는 메이크업이 되겠죠. 그럼 바로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지금 피부에 뭐가 되게 많이 났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시기에 꼭 이렇게 뒤집어져요. 스킨은 요 아누아 어성초 스킨 사용해줄게요. 피부 뒤집어졌을 때는 어성초 라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2주만 있으면 완전 가을 날씨래요. 뭔가 2020년도는 너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물놀이도 못해보고 계절이 변해가는 계절감을 느끼기도 전에 한 해가 그냥 가버리는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한율 어린수 크림? 여러분 혹시 기차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희 집이 기차역 완전 옆이라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감성있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딱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두구둥두구둥두구둥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기차가 은근히 엄청 늦은 시간까지 다니는 거 아세요? 거의 그래도 한 새벽 2시, 3시까지는 기차 소리가 계속 나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원래는 조금 시끄러워도 조금 밝아도 잠을 잘 잤었는데 요새는 뭔가 잠기도 예민해지고 잠을 진짜 잘 못 자요. 그래서 요새 진짜 이사 가고 싶어요. 구달의 청귤 비타씨 다크서클 아이크림. 이 콘텐츠 찍으려고 엄청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아이크림이에요. 제 눈이 몽고주름이 있는 눈이다 보니까 사실 데일리에 평소에는 애교살을 그려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뭔가 그리면 주름, 눈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안 그려줬었는데 방법을 조금만 바꿔줘도 오히려 몽고주름이 좀 애교살로 보이면서 보완이 되더라고요. 동안 메이크업의 상징이죠.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애교살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형이 꾸덕하지 않아서 가볍게 눈가에 써주기 더 좋아요. 비타C라는 이름에 맞게 노란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저번 스킨케어 영상에서 구달 세럼 잘 맞아서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아이크림 제품은 그래서 이번에 광고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같은 비타민 라인의 아이크림인데 이 제품도 출시 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선택한 제품이에요. 키워드가 사주 다크서클 이별 아이크림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굳이 아이크림을 써야 되나 싶었는데 이 눈가 부위는 굉장히 연약하고 민감한 부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고 또 순하고 마찰력이 적은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크림 바르고 나서 발라줘도 되고 크림 바르기 전에 발라줘도 돼요. 이 비타민 성분이 눈 밑에 칙칙함을 조금 완화해주거든요. 지금 테스트 때부터 꾸준히 사용을 해보니까 눈 밑에 힘없어 보이는 그런 수분이 조금 올라온 듯한 눈 밑이 조금 팽팽해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꼭 저는 눈가가 아니라도 수분감이 필요한 이곳 저곳에 사용해주고 있어요. 자기 전에 눈가랑 살짝 입 주변 이렇게 발라주고 잠을 잡니다. 이렇게 눈 주변 간단하게 컨디셔닝 해주고 메이크업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애정하는 한율의 커버 파운데이션 사용해줄게요. 오늘 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저 애교살 만드는 거를 키워드로 보여드릴 거잖아요. 어차피 이따가 애교살 만들 때 밑에 다크 부분을 한번 커버해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눈 밑은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올라가지 않도록 발라줄게요. 한율 파운데이션 마무리감이 진짜 예쁘죠? 커버력이 엄청 두껍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없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되는 제품이라서 손이 많이 가는데 제가 영상에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들도 이 파운데이션 좋아 보인다고 구매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적당히 매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마무리감이 적당해서 좀 피부 타입 안 가리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번들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요새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또 넷플릭스를 진짜 자주 보는데 요새 엑소시즘 영화에 빠졌어요. 제가 귀신 나오는 영화는 진짜 못 봐요. 이상하게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좀 엑소시즘 뭔가 그런 테마? 귀신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좀 뭐 악령 이야기 막 이런 거는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요 루나 컨실러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 찍어가지고 커버를 해줄게요. 저
V퍼프 좋은 것 같아요. 또 끝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조그맣게 돼 있어서 이렇게 컨실러 바른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던 부위로 커버해주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는 엑소시즘 영화 중에서 사자 박서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때 원래 개봉한다고 했을 때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영화인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박서준이 운동선수? 격투기 선수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구마를 하는 내용인데 뭔가 새로웠어요. 싸움 잘하는 구마? 테마사라니. 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마호가니. 가볍게 모양 잡아서 그려줄게요. 저는 브로 이렇게 펜슬 얇은 거 되게 좋아해요. 끝에를 이렇게 샤프하게 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요새 샤인머스켓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원래 맛있는 과일이지만 지금 장마철이 끝나고 일조량이 엄청 풍부해서 딱 맛있을 시기래요. 좀 어디서 먹어도 실패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샤인머스켓 지금 딱 시기에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에스쁘아의 리얼 아이 팔레트 누드 무드라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제품인데 이거 먼저 써줄 거예요. 이거 진짜 예뻐요. 에스쁘아에서 색상을 잘 뽑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컬러가 나오게 손으로 먼저 한번 이렇게 안쪽에 색조를 입혀주고 겉은 브러쉬로 한번 더 풀어줄 거예요. 요새 에스쁘아가 아주 열리라고 했어요. 색조가 다 예뻐. 이렇게 힘없는 브러쉬로 겉에는 살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밑에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조금 넓게 발라주되 앞에는 너무 넘어오지 않게. 그리고 이 컬러, 블링블링한 컬러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찍어서 발라줄게요. 약간 눈 떴을 때 이렇게 눈이까지 보이도록. 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베이스 컬러만 발라주고 펄 발라서 살짝 반짝반짝한 느낌 주는 메이크업 되게 좋아해요, 평소에. 섀도우 이 컬러로 아이라인으로 그려줄게요. 브러쉬도 그냥 엄청 얇은 거 말고 조금 작고 뭉퉁한 거 해서 너무 샤프한 느낌이 아닌 아이라인 음영을 줄 때는 엄청 작은 브러쉬보단 이런 브러쉬 써주는 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기가 쉬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두 개를 살짝 섞어서 삼각존도 살짝만 내려도 이렇게 과하지 않은 음영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찍어줄게요. 여러분 이거 뷰러 피카소 뷰러인데 시세이도 뷰러 대체템이라고 유명하다고 해서 쓰는 중인데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컬링이 엄청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지금 한두 번밖에 안 집었는데도 이렇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딱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한두 번 집어줬을 때 좀 자연스러운 C컬이 만들어져요. 마스카라는 요 클리오 빨간 뚜껑 사용해줄게요. 에뛰드랑 비교했을 때 처짐이 뭐가 더 심하냐고 묻는 분들 많으신데 시간이 지났을 때 지속력은 에뛰드가 더 괜찮다고 느꼈어요. 이것도 처짐이 막 많은 편은 아닌데 발라줬을 때 한 올 한 올 더 예쁘게 표현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리오가 조금 더 올을 살려주는 느낌이라면 에뛰드는 볼륨도 조금 같이 잡아주는 느낌? 언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먼저 애교살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눈매에 맞는 애교살 모양을 잡아줘야겠죠? 요거는 쌍꺼풀 테이프 만들 때 들어있는 집게예요. 요걸로 모양을 한 번씩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저는 몽고주름이 여기서부터 이어져가지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죠. 그럼 저는 애교살 라인을 여기 앞부터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 주름이랑 따로 놀아요. 그리고 눈매를 좀 올라가 보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삼각존 영역을 조금 더 좁히고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끝부분에 애교살을 찝어보면 어떤 모양으로 애교살을 그려줘야 원하는 눈매가 나올지 살짝 보이죠? 제일 중앙부에 눈가 주름이 어떤 부위에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요 부위 브로우로 이렇게 저는 살짝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기점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브러쉬는 너무 작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걸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경계지기 쉬우니까요. 이런 쉐딩 컬러 웬만하면 색조가 빠진 쉐딩 컬러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붉은기나 노란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애교살 그림자가 아니라 다크서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적당히 볼륨감이 있는 브러쉬로 끝은 살짝 풀어지듯이 남은 여분으로만 이렇게 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삼각존 색조 부분이랑 닿지 않아야 돼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간격이 띄어져 있어야 애교살이 조금 도톰하게 보여요. 앞머리 부분에는 눈 음영을 먼저 틀을 잡아줄 때는 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더 좋아요. 요거는 3CE 팔레트예요. 요런 베이지색 섀도우가 있으신 분들은 단품으로 사용해주셔도 돼요. 여기 앞머리 부분이랑 제일 튀어나온 가운데 부분 여기를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펄 제품만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내 눈 음영같이 느껴지거든요. 애교살이 확실히 생긴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주고 그냥 좀 자연스러운 세팅감이 나는 그런 하이라이트 제품들을 발라줘도 되고 아니면 위에 썼던 요 글리터 펄감 제품을 컨실러, 저는 루나 컨실러 사용할 거예요. 너무 꾸덕한 팟제형은 좋지 않아요. 눈가는 얇기 때문에 팟제형은 잘 끼거든요, 여러분. 브러쉬에 앞뒤로 잘 먹이는 거예요. 다크가 시작되는 요 선 부분, 요 부분을 가려주면 다크 커버가 훨씬 잘 돼요. 마스카라까지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오히려 눈주름을 커버하면서 얼굴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눈 밑에 볼륨감이 생기니까 요 다크 쪽은 눈이 안 가고 여기는 요 부분이 훨씬 페어 보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렌즈까지 끼니까 더 비교가 잘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 이런 펄감이 요 그림자 부분을 지나가게 가루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주름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이 메이크업을 맞춰줬고 이거는 맥의 러브락이라고 크림 블러셔인데 비슷한 립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붉은 듯한 블러셔를 좋아해서 이 쉐딩 컬러로 노즈 쉐딩도 같이 줄게요. 에스쁘아 섀도우 팔레트가 컬러를 되게 잘 뽑아가지고 활용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삼자 모양으로 턱선 살려서 해줄게요. 요 하이라이터도 그냥 끝에랑 여기 대쪽에만 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입생로랑 409번 컬러는 요런 컬러예요. 요새 단독으로 많이 바르는 립이에요. 이렇게 그냥 바르면 되게 핑크 같은데 덧바르면 버건디 색감이 올라와요. 어때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립까지 해주면 오늘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인 거예요. 머리도 풀어줄게요. 이렇게 저는 속눈썹이랑 애교살에 중점을 두고 포인트 립을 발라주는 메이크업이 좋더라고요, 요새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